자, 오늘은 소소한 진먹방 가겠습니다. 자, 그냥 현미밥에 이거 햇반 돌려온 거야, 얘들아. 모양 알지? 지금 딱그 바로 이렇게 빡한그 느낌. 빡. 바로 이거야, 얘들아. 지금 이거고. 자, 그리고 데스건은 소환을 해? 데스건은 왜 소환을 해? 자, 여기에 초점 맞나요, 지금? 초점이 포커스가 7, 8, 아, 이게 더잘 맞나? 이게 더잘 맞다. 아? 뭐 있어? 뭐야? 아, 이 사이코야? 오케이. 블랙. 오케이. 일단은 가볍게 커팅식 입겠습니다. 가볍게 이제 커팅식을 하고, 커팅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먹도록 할게요. 이거를 내가 사실 잘라 올려다가 이걸 잘라 오면 볼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베이컨을 좀 두꺼워요, 베이컨인데 이거 그 마트에 많이 팔아요. 근데 이거가 되게 짭짜름하거든요? 그래서 드시려면은 맛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밥이랑 꼭 드세요. 물론 이제 뭐 베이컨 이제 밥이랑 같이 먹지만. 아, 나 화면상에는 보이는데 여기서 안 보이니까 개 힘드네, 젓가락질이. 미끌미끌해. 아, 누가 보면 오리고기인 줄 알겠어? 아. 그냥 오리고기를 컨셉 잡고 있는 척할거 그랬다. 근데 오리에도 이런 살과 기름 붙어 있는 데 있나? 가만 있어봐. 일단은 최대한 맛있게 보이게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음식이 맛이 있게 보이게끔. 최대한 내가 노력을 해볼게. 최대한 맛이 있어 보이게끔. 구로아치. 뭐야 이거는? 아, 이게 힘이 없어 얘는. 야, 근데 나름 이 정도면 화면에서는 되게 없어 보이는구나, 얘들아.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이거 사실 이제 계란이 하나 더 있거든? 바닥에 계란이 하나 딱더 있어. 그래, 계란을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아니, 계란이 너무 기름 자체가 뭐 했던 기름이더라고. 탔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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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질 정도로 흔들어. 예. 봐봐. 꺼져. 그치. 요 정도 자리를 맞춰준 상태에서. 내가 밥에 케첩 묻힌 거 제일 싫어해. 근데, 지금 라인 자체가 잘 공략이 들어가야 되는 라인이거든, 여기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딱이야. 완벽했어. 자, 자, 완벽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자, 처먹겠습니다. 먼저, 역시 우리 노른자 부분부터 한번 먹어봐야지. 일단 이 노른자. 와, 이거, 어? 살아있어, 얘들아. 노른자를 케첩에다 이렇게 버무려서, 케첩에다 찍어서 그냥 한 입에. 밥도 한 입. 반숙이지. 기가 막히지. 아, 숟가락 좀 갖고 올게. 아, 집에 숟가락이 없어. 그래서 요거 하나 뜯어왔어. 요걸로? 오씨, 내 얼굴 보이는데. 미친, 야, 이거 잘 떠먹어야겠다, 이거, 씨. 숟가락으로 밥을 두고. 아니, 이거. 아니, 무슨 제사를 지내? 이거 본죽에서 준 플라스틱 숟가락이야, 이거. 죄송해요. 왜 이런 걸 화를 냈지? 얘들아. 밥에다 이렇게 딱 얹어 먹으란 말이야. 응? 에,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가만히 있어. 화면 확대할 거니까. 아니, 여기다, 아니, 나 여기다 이렇게 해서, 뭐, 더럽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케찹 이렇게 좀 얹어서, 그치? 전 케찹 좀 많이 얹는 편이에요. 한입 그냥. 오늘 누구 우승했냐고 이렇게 욕하는 애는 뭐야? 강퇴 좀 해줘라. 강퇴 좀 해주세요. 그 스포가 돼서 유튜브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욕하지 말고 기다렸다 봐. 오케이. 그 베이컨 중에서 약간 두꺼운 베이컨이 있거든요? 약간 그좀 살결이 있으면서 굉장히 연하면서도 삼겹살 맛 나면서 짭짤한 그 맛.
자막 켜질 거 미안해. 왜 야채가 없냐고요? 집에 이거나 먹을게 얘들아. 이거나 먹고. 저희 집 김치가 또 맛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우리 집 김치가 입맛이 없어. 야, 진짜 개맛있게 먹어봐야겠다. 여기다 밥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밥을 이렇게 푼 다음에 응? 깨끗하게 먹자. 그다음에 이 노른자 있는 부위 요거를 똑 뜯어서 노른자만 이렇게 딱 뜯어서 노른해. 노른자 이렇게 딱 얹히고 딱 얹은 아니 딱 얹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거를 같이 딱 얹어. 와, 요게 진짜 개맛있겠다. 쫄깃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뒷맛 깔끔한 맛. 아, 근데 요거 참잘 익었다, 계란. 계란이 신선도가 달라요. 얘는 딱 터뜨리는 순간 퍼져. 그래서 이렇게 됐고. 얘는 탱탱해. 어우, 이 연한 거 어떻게 먹니? 너무 깨작깨작 먹어요, 제가. 한국인이 깨작깨작 먹지 않으면 먹방 할수 있겠어? 라면도 세 숟가락인데? 아, 빛깔 좋다. 어이, 윤기. 다 살찌는 거야, 얘들아. 케첩을 딱 찍어서 한 입에 먹어버려. 부담 없고 맛있다. 대박. 와, 씨. 와,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와, 이 노른자. 개이득. 숟가락에다 두고. 이렇게 먹으면 좀 맛이 없는데. 안에 노른자 씨앗? 나 케첩을 함께 딱 버무렸을 때 완성되는 이 진짜 계란 거지 같다. 야, 거지 음식 같다. 미안하다. 진먹밥 진짜 깨끗하게 찍기 힘들다.
다음부터 반숙 절대 안 한다, 씨. 반숙하니까 개 더러워 보인다, 그런. 아, 근데 베이컨이 그런 건 있어. 베이컨이 잊고 있다 먹으면 진짜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이거 뭐야? 베이컨 좀 샀어? 이럴 때개 좋은 거 알지? 딱그 맛. 이 두툼한 베이컨은 많이 못 드셔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툼한 베이컨은. 베이컨을 많이 못 드셔보셨을 거예요. 케첩까지 찍어서 밥에 얹어서. 함께 먹을 때. 초밥이라고? 초밥 중에서도 고기 초밥도 있긴 하던데. 여러분, 그 총기 쏜거 있잖아. 그 얘기 꼭 지금 해야 돼? 그 얘기를 내 먹방에서 해서 변하는 게 뭐야? 나 그거는 군인 방송 가서 해주세요. 군인 방송. 알겠지? 나밥 먹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밥 먹을 때 군대 가는 상상하면서 먹고 싶겠어, 내가? 아, 개소리 하지 마라. 강퇴한다. 내가 오늘 좀 배가 안 고파서 먹방 소소하게 그냥 집 먹방을 했잖아요. 좀 잘한 게 배가 밥이 좀 찼어, 배가. 현미밥이에요, 햇반. 어우, 야, 나 진짜 음료수 먹고 싶어. 미치겠다. 코카 콜라. 아, 요거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해야 돼.
기가 막히게 그냥 콜라 한잔딱 빨아버려 그냥. 반응이 별로 안 좋네. 짜져 있어야겠다. 케첩을 묻혀서. 에드젠. 제가 케첩을 진짜 좋아해요. 케첩을 저는 그 오뚜기 이런 거안 먹고요. 그 뭐냐, 약간 맛이 되게 강한 케첩이야 이거. 확실히 맛이 강해 이거. 아, 저거 진짜 먹어보면은 케첩이 맛이 달러. 둥둥둥둥둥 두두두두두 뚱뚱 얹어서 뚱 띠용 띠용 띠용. 안녕하세요. 고기 전용 초밥 BJ 조초밥입니다. 오늘은 고기 초밥입니다. 간은 따로 필요 없어요. 케첩에 간이 배어 있거든요. 고기를 올립니다. 자, 중요한 건 고기를 케첩을 묻힐 때 안쪽에 묻힌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겉에서는 아주 고기 같지만 안은 사실 초밥이거든요. 아주 모양이 흉측할 때는 중간에는 밥을 쳐먹으세요. 그 다음 다시 고기를 칠한 후 시발. 죄송합니다. 방금 멘트는. 완성이에요. 아유, 너무 부실하다 이거 진짜. 이 초밥의 장점은 고기 맛만 난다라는 거예요. 밥이 하나의 데코레이션이에요. 아, 간장 찍어 먹으라고요? 간장 맛있게요, 그냥. 초밥의 완성은 간장이죠. 저는 소스를 좋아한답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씨발. 이건 하지 말자. 아무리 방송이어도 내가. 저건 아니야. 자, 그 다음은. 후라이 초밥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흰자 부분을 공략합니다. 자, 밥은 정말 초밥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훌륭한 초밥이 있어요. 그쵸? 훌륭한 초밥이 바로 제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이 너무 커요. 먹습니다. 너무 커요. 먹습니다. 완벽한 크기의 초밥이 완성됐습니다. 다 좋은데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입이 바쁘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젓가락으로 뜹니다. 젓가락으로 떴을 때, 다시. 자, 젓가락으로 떴을 때, 자, 젓가락으로 그냥 처먹습니다. 케첩으로 안 먹었네요. 퍼먹습니다. 존나 짜. 존나 짜. 아, 나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미치겠네. 어우, 야, 개 짜. 밥더 먹어야 돼, 지금. 아, 밥 쳤어. 너무, 너무 짜가지고, 지금. 이게 스팸이라고요? 저분은 제가 볼땐 빚이 많으신 것 같아. 스팸이라니. 스팸이라니. 베이컨이에요. 니들이 먹는 베이컨하고 두께가 달라. 윤기도 달라. 이번에 말로 완벽한 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밥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은 케첩을 안에 얹습니다. 반드시 안쪽에 얹으세요. 그 다음, 모양을 잡죠. 자, 완벽하게 됐습니다. 시발. 됐어요! 완성! 오! 떨어져! 이 초밥의 장점은 신선도예요. 금방 떨어지거든요. 신선도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께 강추드리는 초밥입니다. 아, 쫄깃해서 좋네. 현미밥이 좀더 쫄깃한 것 같아. 먹기는 조금 불편한데 뒷맛이 쫄깃해서 좋네. 간장! 콜라야, 얘들아. 형 진짜 멘탈 나간 거 아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간장을, 필요 이상으로 한 번에 먹었을 때,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아, 이거 노른자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얘는 좀 이따 먹을게요, 이쪽 모습이 더 좋았어. 깜찍아. 덮어, 멀쩡해. 뒤가 터졌어요. 근데 원래, 백반숙, 제가, 아, 백반숙이란다.
약간 제가 반숙을 좀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계란이 80칼로리인가 그런데 흰자가 20칼로리고 노른자가 60칼로리네. 다이어트 하려면 흰자만 삶아서 방에다 놔. 그 다음에 소금에 찍어 먹으라 새벽에. 간장에 찍어 먹어? 계란을? 난 소금에 찍어 먹는데? 근데 밥이랑 계란이랑 베이컨이랑 조합 존나 안 맞아. 아, 말 잘못했어. 밥이랑 계란이랑 베이컨이랑은 조합이 개잘 맞는데 플러스 콜라 하는 순간 조합이 안 맞아. 참고 얘들아. 별로다야, 비추다야. 내가 콜라 좋아해서 먹는다, 내 진짜. 그 있잖아, 밥이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콜라가 입 안에서 밥에 비벼져. 그톡 쏘는 맛 속에 그 탄산 속에 어우러지는 그 진짜 그밥 안에 그 꼼틀꼼틀꼼틀한 그 꼼지락꼼지락 걸리는 그 맛을 씹어야 돼. 감히 추천할 수가 없다. 방금 트름한 거 아니에요? 입안에서 이런 거 그냥 이런 소리 낸 거예요? 트름한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거지 같은 BJ 아닙니다. 요렇게 해서 나도 진짜 병신 다 됐다. 맛있게 드세요. 드디어 이제 환상의 조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갑니다. 좀 씹고 할게, 얘기 좀. 일단 계란 상태 한번 보시죠. 계란은 들면 안 되는데 과감하게 한 번만 들겠습니다. 아, 뒤지지 않습니까, 이거? 와, 이거 노른자 어떡할 거야, 이거. 어우, 역시 여러분들. 바로네. 바로 개초 가겠습니다. 계란 초밥 바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얘가 너무 급하네. 얘가 지금 아니면 안 된대. 자, 이렇게 해서 계란을 만들고요. 그 위에 역시나 베이컨을 얹습니다. 베이컨은 반드시 한쪽에만 케첩을 얹습니다. 주의하세요. 한쪽에만 케첩을 얹는 거니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샷과 함께 제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BGM 틀면 저작권 걸려.
자, 그러면 마지막 한입 먹겠습니다. 대박. 짱이야. 아우, 뒷맛을 진짜 잡아주는 계란이. 뒷맛이 깔끔한 게 좋네. 담백하고 깔끔하네. 어우, 끝내준다, 얘들아. 역시 마무리는 간장이야. 콜라예요. 남밥? 남았잖아. 나 배불러. 어우, 배불러. 너무 배불러요. 더 이상 못 먹겠어. 자,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이버에 조만문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조만문, 아, 네이버에 조만문 검색하시면 유튜브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먹방 컨텐츠 요즘 좀 많이 안 올리긴 했는데 핫하니까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 모바일 애들 있잖아. 어그로 좀 끌지 말고 제발 있잖아. 내가 정말 나중에 너네 군대 가서 그럴까봐 답답해서 진짜 하는 말인데 걱정돼서 스페이스 좀 엔터로 안 하면 안 될까? 애들이 띄어쓰기를 무조건 엔터로 해. 어느 정도 문장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엔터로 하고 있어. 아, 밥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고요? 한 톨은 먹을게. 이거는 방종하고 먹을게. 방종하고 내가 먹을게. 배불러. 밥이 너무 거슬려? 어때? 아니에. 아니 왜 네가 먹으라는 거야? 왜? 밥, 야, 숟가락아. 어? 덮고 있어. 깔끔하잖아. 아, 저는 콜라에 밥 말아 먹는 거 미친놈인 것 같고요. 식빵을 콜라에 찍어 먹는 거나 피자의 뒷부분을 콜라에 찍어 먹는 거는 진짜 강추합니다. 식빵을 콜라에 찍어 먹는 것도 개맛있어, 진짜. 와, 그거 진짜 환상 콤보입니다, 진짜. 자, 추천과 즐겨찾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먹방은 소소한 먹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